바이든 사건 알아요, 선생님? 그 정도는 안다. 아, 아세요?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, 선생님은? 그거 당연히 욕이잖아. 응? 욕한 거잖아. 그 누가 들어도 욕인데 그쪽에서는 말장난하고 있더만 아니라고. 뭐로 들었어요, 선생님? 그 뭐였지? 둘 중에 하나였는데? 바이든? 날리면? 그럼 바이든이지. 아, 그래요? 어, 난 바이든이었어. 귀가 이상한 거 아니야, 사람들? 그런 사람들, 지금 뭐야, 그렇게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들은 운전하고 그러면 안 돼. 왜? 어? 청각도 안 좋은데 운전하고 놈을 죽일 일이 있니? 그럼 왜,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인정을 안 한 거예요? 그것처럼 쪽팔린 게 어디 있겠어. 뭐, 야당에서는 인정을 해라. 누가 들어도 그렇지 않냐 이래도, 아, 정치라는 게 그런다며.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이중성이잖아. 뭐, 대통령인들 안 그러겠어? 근데 나는 내년 상반기가, 내년이 되게 기대가 돼. 탄핵이네, 이런 얘기를 내가 좀 조심스럽게 했었잖아. 내년 상반기, 늦어도 7, 8월이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. 그 윤 정권이 또 그렇게 돌아가지고 있고 또 그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안주인께서도 계속 나대고 있으시고 이슈를 만들고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, 사실. 정말로. 아마 내년 내가 좀 틀리다면 내가 내 말이 틀리면 기도 가셔야지. 그래야지. 지금 누가 들어도 지금 윤 정권에서 윤 대통령님이 너무 못하시는 거는 뭐 가는 사람, 지나가는 사람들 열을 잡고 물어보면 8명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을 칠 것이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지.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있잖아. 아니 사실대로 밝혔을 뿐인데 그쪽 당에서 MBC를 찾아가서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. 국내 뭐 SBS, KBS, MBC 하다못해 뭐 다른 방송들까지 다 동시간대에 그렇게 들었다고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언론을 갖다 탄압하는 거지. 그것도 잘못된 거지. 동시간대에 똑같이 송출을 했는데 MBC만 갖고 그래. 현 정권에서 방송국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나 돼? 우리같이 뭐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. 그렇잖아. 아무튼 내년이 기대가 된다 이거지.